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 요즘 밤에 작업을 많이 해요. 요즘 너무 더워서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제가 하나 궁금하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있어요. 뭐가 됐든 하나 올리면은 한 5,600명 이상이 지금 봐주시는데, 이분들이 수준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옷 만들기 이런 걸 검색하는 분들은 굉장히 기초적일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하는데, 좀 댓글로 여러분들이 상중하의 미싱 실력이 있다, 그 옷 만드는 게 실력 중에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초, 뭐 상중, 하, 그러면 그냥 초보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중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댓글에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제가 동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서부터는 좀 준비하는 게 너무 초급자들이 제게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제 멘트 아무것도 없이 진짜 쉽게 만드는 장면을 담은 패션 DIY라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기초하시는 분들, 지금 미싱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보시기 참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 떠들고 제가 사연 하나 읽어볼게요. 오늘은 전은영 씨라고, 전은영 씨 잘 보고 계시죠? 전은영, 은영이라는 이름이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사귀던 이름이에요. 요즘에 저는 댓글에 저랑 관계가 있어서 좀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은영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저에게 낯선 이름이고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사연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홈 미싱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미싱기를 아직 준비해 두지 못했어요. 미싱기 브랜드도 워낙 많고 중공업용으로 어떤 게 좋을지 참 헷갈리네요. 니오노바 미싱기, 오바로코 기계가 다 따로 있다는데 이걸 다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능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좋은 미싱기는 없을까요? 하고 우리 전은영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일주일 전에 왔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제 나름대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미싱기가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진짜 제가 지금, 저는 공업용 미싱을 쓰는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나 일반적인 시작하신 분들 공업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구매한다는 심정을 일주일 동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제가 미싱을 사든 뭐 핸드폰을 사든 뭔가 살 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브랜드를 보고, 왜 브랜드를 보냐면 중고로 팔 때 확실히 브랜드가 있는 게 좀 잘 팔고 그럴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 있는 걸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성능, 뭐 이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기능이나 성능적인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품평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제가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본다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 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부분을 위해서 제가 저희 미싱 한 십몇 년간 제 미싱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파시는 분 말고 고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가정용 미싱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제가 전화로 한번, 진짜 그 미싱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미싱을 고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분 또한 주관적인 그 본인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다 듣고 나서 결정은 여러분 목이실 거예요. 자, 제가 통화한 거 그 한번 음성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싱을 살려고 그러는데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일단 네. 공업용이죠. 네, 공업용을 사야지. 일단 공업용인데 꼭 그 집안이나 그러니까 놔두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공이 좁아가지고 가정용 사야 되면, 네. 가정용은 어떤 거?
가정용 주키 3호. 그거 네. 이제 다른 거 뭐 브라더나 이런 거보다 나아요? 아, 100번. 아, 진짜? 왜? 예. 네. 단단해. 내구성이 좋아. 가정용 우리나라에서 가정용을 만약에 AS로만 생각을 하면은 브라더가 AS가 좀 낫지. 근데 그거는 다 기계값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가 비싼 거예요. 아, 기계가 성능에 비해서 기계가 더 낫다? 당연하지. 아, 그래요? 왜? 왜? 기계가 단단해. 아, 단단하다는 거 뭐야? 그 공업용처럼 잘 고장이 안 난다는 건가? 그렇지, 고장이 잘 안 나는 거지. 그래요? 그 AS, 예, 그것도 AS 다 국내에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파는 거면 내가 해주지. 근데 국내에 그 주키 총판이 있어. 거기서 AS 해줘요. 사장님이 지금 주키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써보니까, AS 해보니까 주키가 낫다는 거잖아. 당연하지. 내가 팔고 내가 취급을 해보고 하니까는 좋다는 거지. 자, 잘 들어보셨죠? 지금 이 미싱을 고치시는 전문가 분은 일단 내구성이 좋은 주키 미싱, 미국제죠? 주키 미싱을, 주키 미싱 355를 선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를 본다고 했잖아요. 자, 미싱의 브랜드라고 딱 하면 제일 먼저 브라더 미싱이 제일 생각나고, 그래서 저 또한 브라더 미싱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브라더 미싱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쭉 들어갔더니 이렇게 브라더 미싱에서 앞에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리퍼 미싱이라고 있더라고. 리퍼 상품 이렇게 보면은 반값 세일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브라더 미싱 리퍼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 하나하나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겠지만 A급 리퍼 해가지고 30 얼마짜리였는데 19만 9천 원으로 지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A급 리퍼 K 뭐 14 해가지고 19만원, 14만 9천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 상담을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한번 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리퍼 제품도 1년 동안 무상 AS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무상 AS가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누가 쓰던가 온 건지 진짜 중고인데 지금 리퍼라고 해서 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리퍼 미싱을 구매하면 AS도 네네. 똑같이 1년이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하세요. 아, 그리고 리퍼라는 네. 게 중고랑 네. 다른 건가요? 사실은 기종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처음 그 35만 원짜리인가를 19만 원에 나온 게 하나 있어서 봤거든요. 아, 혹시 GS 2700인가 맞으세요? 네네네. 아, 이건 홈쇼핑 반품 제품이어가지고 홈쇼핑에서 개봉되거나 좀 사용 일주일 이내 반품된 제품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약간 중고하고 틀리게 그 뭔가 많이 사용을 한 건 아니고 나갔다가 고객이 불만족스러워서 다시 반품하거나 이런 제품이라는 네네네. 네, 맞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뭐 쓰는 데는 크게 뭐 문제가 돼 있냐 다 그 점검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네네. 만약에 받으셨는데 불량품이시면 교환도 해드려요. 아, 교환도 가능하고.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AS를 네네. 만약에 하면 네. 그 지역마다 AS 센터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 본사에서 하셔야 무상만 되시고요. 지방 대리점 같은 데 갖다 주시면 유상이세요. 아, 그러면은 1년 동안 네네. 본사로 택배를 보내드리면 가능한 거고요? 네네. AS 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네네. 택배비도 무상으로 처리 되시거든요. 아, 그래요? 1년 안 되면? 네, 근데 부품 파손 이런 거는 무상이 안 되시고 그냥 점검이나 단순 고장 같은 것만 해당되세요. 아,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담원이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하고 혹시 이게 사전에 그 말씀을 드리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분이 나쁘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언제든지 방송을 이 화면을 내릴게요. 그리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물어보고 하느라고 제가 양해를 못 구한 점 사과드리고, 지금, 안내하시는 분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1년 동안 AS 되고 그 대신 본사에다가 보내주면은 택배비도 무료로 될 수 있다는 말도 하시네요. 그 다음에 뭐, 홈쇼핑에서 나갔다가 고객의 불만으로 해서 일주일 안에 들어온 제품이 다시, 이런 기술자들이 살펴본 다음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새 상품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싶어요. 브랜드를 선호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치면 브라더 미싱의 리퍼 제품도 한번,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능하고 제가 뭐 이런 그런 걸 보잖아요. 성능적인 거를 보면은 저는 미싱 하면은 식당을 가서 제가 식사를 할 때 맛집이라고 하면은 이런 반찬들이 맛있는 집을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메인이 좋아야 되잖아요. 뭐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메인 요리가 맛있어야 되듯이 제가 살려고 하는 미싱에 그거는 직선 받기에 힘이 좋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미싱은 공업용 미싱을 제가 쓰는 이유, 공업용 미싱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이 없어요. 그냥 직선 받기와 사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실리를 끊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고가고 그런 부분은 왜? 수많은 옷을 만들어 봤지만 필요한 것은 옷 만들 때거나 옷을 할 때는 직선만 잘 박히면 돼요. 힘있게. 딱 하나. 힘이라는 부분을 저는 미싱을 살 때 힘을 볼 건데, 지금 제가 힘 있는 것만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 분석해 보니까 보통, 한, 10만원대 후반서부터 한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도, 보통 브랜드에서 RPM이라고 하는데, 600에서 700 정도 RPM에, 공업용 RPM이 보통 6000 RP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수준의 가정용은 한 600에서 그 정도 돼요. 이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와, 그 다음에 힘이 좀, 뭐, 그거는 뭐, 제 생각이, 것 같은데 힘도 좀 딸려서 두꺼운 거를 좀 박는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 봤는데 20만원대에 25만원대에 신거미싱이죠. 44111인가요? 뭐 거기에 44111은 11가지 패턴이 있고 4455는 몇 가지 패턴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선받기를 잘하는 거기 때문에 11가지 패턴이 30가지 40가지 안 써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많아가지고 가격 뭐 몇백 올라가는 거 전혀 필요 없고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도 더 힘들어져요. 곤치기도 힘들어요. 직선 밟기가 잘 되고 패턴 몇 가지 있는 4411. 저는 이 제품에 굉장히 딱 봤을 때 1100 RPM이라는 게 가격 대비 1100 RPM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500에서 600 정도의 굉장히 파워를 지금 스피드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미국 제품들이 자동차도 그렇게 좀 뭔가 튼튼한데 제가 보니까 그런 뭐 그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업체도 이제 튼튼하지 않게 만든 건 없겠죠. 그런 걸 빼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RPM이라는 걸 봤을 때는 싱거 미싱이 저는 꼭 사고 싶었어요. 제가 미싱을 하는 가정용을 사야지 된다라고 하면 싱건 미싱 4411을 제가 살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제가 100% 얘기하지만 저는 싱거 미싱과 모든 미싱 회사랑 전혀 상관도 없고 그분들에게 광고를 받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고요. 나중에 광고가 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받겠지만 지금은 제가 진짜 다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용 미싱을 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답답해서 저한테 글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 찾아본 결과 저는 싱거 미싱의 4411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전은영님이 니온노바도 사야 되고 뭐 하는데 사지 마세요. 니온노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 미싱이 아니고 오바로크는 나중에 필요한데 오바로크 없이도 모든 것을 다 미싱으로 만들 수 있고 시접 정리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사셔도 돼요. 지금 살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싱을 사봤자 3개월을 못 버티고 포기할 확률이 99%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늘리지 말고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지금 세 가지 미싱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브라더 미싱, 브랜드를 선호하고 중고 팔 때 값어치를 생각한다면 브라더 미싱이 맞을 거고, 브라더 미싱에서 싸게 사는 리퍼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전문가들이 진짜 미싱을 군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끼 미싱이 괜찮다. 1번 제품 주끼가 공업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괜찮다라고, 내구성이 좋다라고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로는 저는 스피드 힘, 미싱의 힘이다라고 해서 싱거 미싱은 4412를 추천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비싼 미싱은 사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비싼 미싱은 여러분들이 미싱을 사도 얼마 쓸지 모르고 가볍게 미싱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공업용 미싱으로 와서 전문적으로 해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전은영님이 글 보내주셔서 제가 또 광분하고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떠든 것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알림창 올려주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사항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